안녕하세요 박승찬 교수의 중세 여행 성 토마스 아키나스와 함께 걷는 길 저는 진행을 맡은 이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애청자 여러분과 저희는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학문과 신앙이 크게 번성했던 중세의 황금기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천사를 닮은 박사 토마스 아키나스가 살았던 시대의 문화와 사상 정치 등을 두루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예정인데요 이 시간 이렇게 저만의 힘으로는 당연히 역부족이겠죠. 오늘 우리를 중세라는 또 다른 황금 시대 의 이모점으로 이끌어줄 분 나와 계십니다. 가톨릭대학교 박승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아주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무척이나 설레고 아주 뜻깊습니다. 오늘 이 아키나스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번 여정뿐만 아니라요, 예, 교수님이 인사를 하실 때 벌써부터 이렇게 꿀이 약간 떨어지는 걸좀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맞은편에 <laughs> 앉아 계신데 박 교수님과 인생 여정도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노성숙 교수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 여행하게 돼서 저도 너무 설렙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요, 이 신앙의 위대한 스승, 천사다운 박사 토마스 아키나스가 우리 신학과 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 계략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너무 어려웠고요. <laughs> 그리고 또왜 우리 시대에 토마스 아키나스 성인의 철학이 필요한지까지도 이야기를 잘또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이신가요? 지난 시간에 어려운 네. 내용을 듣고 다시 찾아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지난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여정의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네. 지금부터 성토마스 아키나스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13세기 성토마스 아키나스가 탄생한 지점입니다. 네. 이 성인이 탄생한 지점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위치, 아니면 뭐 부모님, 성장 과정,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성인이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의 로마와 나폴리 사이에 위치한 로카세카입니다. 성인은 아버지 아키노의 란돌포와 어머니 테오드라 사이에서 1224년 말에서 1225년 초에 태어났습니다. 성인은 란돌포의 아홉 남매중 일곱째로 아들 넷 가운데는 막내 아들이었고요. 네. 토마스 아키나스 성인의 아버지 아키노의 란돌포는 백작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정도로 높은 부분은 아니었지만 귀족 출신으로 네. 대대로 아키노 지방의 영주였습니다. 음. 또 어머니 테오더라 카라치올라,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나폴리의 유명한 네.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오. 중세시대 영주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귀족이었던 거잖아요. 이 로카세카의 성에서 태어난 건가요? 음. 네, 맞습니다. 귀족의 아들로서 로카세카 성에서 태어난 것이 정확합니다. 성인이 태어난 곳, 로카세카는 제가 토마스 아키나스 전공자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오, 곳이었어요. 네. 2022년 제가 안식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아키나스 성인과 관련된 모든 곳을 방문했는데요. 네. 그때 성인의 탄생지, 로카세카 성을 두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네. 그만큼 저한테는 중요한 곳이었고요. 로카세카가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은 전공자시니까 당연히 <laughs> 뜻깊으셨을 것 같은데 함께 동행하신 우리 노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아, 박 교수님은 도착하자마자 아주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 상상이 돼요. 네, 아, 저는 그곳에 쓸쓸함이 가장 먼저 다가왔어요. 쓸쓸함이요? 네, 네. 아주 좁은 돌길에 잡초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태리에는 워낙 유명한 유적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태어난 이 탄생지는 좀 방치되고 있구나라는 아, 네.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니다 아, 네. <laughs> 네 사실은 이 로카세카성은 아스프라노산 중턱에 있는데요 아스프라노산이 한 553m 정도니까 네. 그 중턱에 해발 408m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다지 높은 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밑에가 전부 다 평원이기 때문에 아주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로마와 나폴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인 요충주이기도 했습니다. 네. 들판에 우뚝 솟아있는 성이라서 성에서 내려다 보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어. 그래서 아주 보기, 보기 좋은 장소인 전망대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번 그곳에 갔을 때 정말로 이렇게 270도로 전체가 보이는 이 조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아마도 토마스 아키나스가 네. 신학대전과 같이 네. 전체 신학을 조망할 수 있는 책을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어. 하는 생각도 네.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환경의 영향도 분명히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귀족의 아들이라고 하면요, 교수님. 소년 시절에는 성인도 기사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뭐, 말 타고, 뭐, 전쟁에 나가고, 갑옷, 도 있고, 무술련도 받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상상이 되거든요. 음. 네. <laughs> 어떨까요? 우리 진행자님 굉장히 중세 영화. <laughs> 네. 중세를 배경만 하는 영화를 네. 많이 보신것 같은데. 네. <laughs> 아마도 중세 떠올리시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네. 실제로 토마스의 첫째 형, 아이모네는 신성로마 제국 군대에 들어가서 싸웠고. 오. 제5차 십자군 전쟁에도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둘째 형 레지날도도 황제의 군대에서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군대에서 기사로서 활동했습니다. 음. 그러나 어린 토마스는 아들 중에 막내로서 기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음. 토마스 형제가 참전한 십자군 전쟁은 중세를 아주 대표하는 전쟁이잖아요. 십자군 음. 어, 전쟁이 그 당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십자군 전쟁은 많은 분이 아시는 대로 이슬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네. 이슬람의 세력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위에 세워진 거룩한 무덤 성당, 성묘 교회라고도 불리는 그 성당을 파괴해 버렸고요. 네. 다가오는 순례자들을 살해하자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벌어진 전쟁이었죠. 그리하여 1096년부터 1291년까지 무려 200년 동안 여덟 차례나 전쟁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네. 토마스 아키나스가 태어날 무렵에는 제 5차 십자군 전쟁이 1217년부터 21년까지 막 끝난 때였고요. 토마스가 로카세카에서 이 성안에서 가족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을 때는. 제 6차 십자군 전쟁, 1228년부터 29년까지가 진항,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마스는 사실은 십자군 전쟁과 함께 자신의 생애를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음, 그렇겠네요. 음. 네. 첫 십자군 전쟁에서 그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는 첫 성과를 거뒀는데, 음. 그 이후에도 그렇게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이어진 음.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5차, 6차부터 8차까지라고 <laughs> 네. 그러니까, 아마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 1차 십자군 전쟁 때 이미 노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그곳에 세워졌지만, 십자군들이, 이슬람 사람들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십자군 전쟁이 종교 사이의 전쟁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 정말요? 그냥 뭐 약탈자들이 와, 온 것처럼 되돌아갈 네. 줄 알았는데, 음. 십자군들은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후에도 유럽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에데사, 트리폴리스, 안티오키아 같은 음. 곳에 네 개의 왕국을 세우면서 눌러 앉았습니다. 네. 이러한 영토를 점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슬람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네. 다시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선포했고 아. 결국에는 1144년에 네. 에데사라고 하는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러한 공국을 다시 탈환하게 되었던 음. 것입니다. 그것만해도 대단한 위협이었는데 그 다음에 더 유명한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음. 술탄 살라딘이라고 아, 아 완벽하게 아마, 들어본 적이 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끄럽, 그래서 <laughs> <교수님>. 어, 어, <laughs> 네. 아마도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웃음> 네. <웃음> 킹덤 오브 헤븐이라든지 십자군 전쟁에 자주 나타나는 네. 그러한 술탄인데요. 오. 이러한 술탄 살라딘이 네. 나타나서 용맹하면서도 관용을 잘 베풀어서 오. 제후들을 하나로 모두 다 통합했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1187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했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네. 빼앗으러 다시 가지 않을 수 없었고요. 네. 하지만 놀랍게도 제 4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이슬람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방해한다면서 자신들한테 십자군 전쟁에 도움을 요청했던 음. 오히려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네. 공격해 들어가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였던 성소피아 성당을 네, 십자군들이 맞아요. 점령하고 모독하고 약탈하는 일까지 음. 벌어졌던 것이었죠. 네. 이렇게 오래 전쟁이 지속되면서 사실은 십자군은 이슬람과 그리스도교 사이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점점 네.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음. 그래서 토마스 아키나스가 태어날 무렵에는 1095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클레르몬 공회에서는 네. 데우슬로 불트 그러면서,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오. 이러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전했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1차만 성공하고, 음. 2차부터 4차, 5차까지 실패하게 되자, 연이은 실패로 유럽인들은 서서히 실망하기 시작했고요.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나가자라고 외쳐도 이제 사람들은 서서히 부정적인 생각을 전쟁에 대해서 가지게 되고, 어이. 일부는 그것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조차도 회의를 가지게 되는 그런 위기가 다가온 시기였습니다. 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뺏고, 빼앗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laughs> 이렇게 듭니다. 네, 맞습니다. 혼동 자체였고요. 네, 네. 어, 자꾸 설명 드릴 때마다 네. 저는 마음이 아픈데. 정말. 그게 사실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게도. 근데 저는 좀 들으면서 의아했던 게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교황의 명령이나 이런 것에도 조금 회의를 가지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됐다 이런 뭐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때는 중세잖아요. 그러면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요? 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존경받는 교황님들을 생각하면서 중세시대 때는 교황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죠. 사실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시기는 길지 않습니다. 그래요? 음. 초대 그리스도교, 5대 총 대주교자를 들자면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이 모든 것, 이세 가지는 이미 서서히 이슬람 세력의 수중에 들어갔고요. 음. 7세기부터. 네. 그 와중에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갈라지면서 마지막 남았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자마저 이제 더 이상 관련이 없게 되면서부터 오. 로마 총대주교자가 절대적인 유일한 가장 중요한 교회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더더군다나 그 이후에도 초기에는 황제권이 더 강했기 음. 때문에 교황권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음.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네. 그 바뀌는 기준 중에 하나가 800년도에 프랑크왕국의 카를 대제가 로마에 와서 교황으로부터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게 되는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만약에 교황이 황제에게 관을 씌워준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황제를 네. 임명한다는 의미가 들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교회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오히려 칼대제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교황권과 황제권 사이에 긴장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음. 황제는 황제 교황주의라고 해서요. 음. 체사로 파피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교회의 수장 세력도 함께 하기 때문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주교들이라든지 교황의 임명에도 음. 내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음. 교황님은 요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의 기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 이것은 나중에 위조로 밝혀지기는 했는데, 네. 콘스탄티누스의 기진장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황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토와 함께 세속적인 권한을 주었다는 글이 나오기 때문에 오. 교황님들은 이것을 진짜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주도권,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주도권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이 권력자가 뭐 주교나 교황을 임명하게 되면 권력으로부터 뭔가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게 문제였죠. 만약에 네. 누군가가 임명을 한다면 네. 그 임명자한테 서서히 그런 것들이 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음. 신자들의 추천을 위해서 네. 우리 아우구스투스 주교님이나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이나 네. 모두 신자들이 추천해서 그것이 되었었는데 음. 국왕과 황제들의 세력이 세지면서는 자꾸 교황이나 주교님들의 임명에 개입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개혁적인 교황을 음. 하인이 3세라고 하는 황제가 아마도 교회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네. 우습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주 중요한 레오 네. 9세 교황님을 네. 갖다가 교황으로 임명했는데 음. 이분은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요즘 현대에서도 일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를 사고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사고파는. 성직록이라고 해서 네. 교회와 관련된 땅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그 교회를 파는 음. 쉽게 말하면 성직을 사고파는 행위가 있었는데 레오 구세는 그 성직록을 파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네. 또 다른 의미에서 당시까지도 음. 지금의 엄격한 사제 독신제가 우리 네. 가톨릭교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네. 그때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서 때로는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교회 주교님의 부인이라든지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 네. 또애첩이란 얘기가 나오면 오. 더 놀라게 오. 되는데, 레오 네. 구세님이 바로 그러한 사제 독신제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 네. 정착시키게 되었던 아. 것입니다. 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황의 선출부터 바로잡고자 해서, 네. 구강이나 황제가 개입하지 못하고 이제 네. 누가 뽑는다? 지금처럼 추기경단이 뽑도록 하는 것도 바로 레오 9세의 교황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황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그레고리오 7세 교황님은 이제 그렇게 개혁된 교회의 모습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교황이 세속적으로 교황 황제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부터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음. 절대로 이제는 황, 황제가 교황의 선출에 개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교나 수도원 원장들도 절대로 임명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직 수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것을 금지시키게 되었고요. 어. 그런데 어땠습 셨을 것 같아요. 황제나 구어강에 쉽게 물러났을까요? 안 물러나죠. <laughs> 마음에 안 들죠. 네. 여태까지 자신들이 다 임명했고 그러니까요. 땅도 내가 다준 건데 우리나라 네. 땅에 들어와 있는 음. 그곳에 주교나 이들을 임명하는데 수도원장을 임명하는데 나보고 간섭하지 말란 말이야? 음.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간섭하기 시작했는데요. 오. 그때 당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하인리이 4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밀라노 대주교를 음. 임명할 때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은 철퇴를 내리게 됩니다. 오. 너는 지금부터 파문이다, 이래버린 오. 것이었어요. 교황이 파문을 내린 황제를 거예요. 황제를 갖다가 파문을 내려버리게 되니까 네. 처음에 황제는 무시했어요. 그랬겠죠. 내가 지금 어, 음. 황제인데 누가 어. 나를 어. 감히 파문해라고 음. 했겠지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교황이 네. 황제를 파문하기 시작하자. 그의 라이벌로 네. 그때 당시에는 황제는 선출되었는데 음. 라이벌 제후들은 찬스였어요. 아, 교황님 황제를 파문했으니까 네. 이제는 더 이상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다 등을 돌리게 되자 와. 이제 부하가 없는 황제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는 편지를 썼죠. 네. 교황님 다시 생각해 어머. 주세요. 어머.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교황 그레고리 7세랑 네. 쉽게 어. 그래 용서해줬을까요? 아좀안 그래 애를 좀 태우거나 어, 그러니까 그랬죠. 카몬을 좀 말하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 <laughs> 하지만 교황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것을 너는 잘못한 일을 제대로 뉘우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오. 파문을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누가 급해졌을까요? 괴족 같은 사람이네요. 황제 아니니 사세는 그때 당시에 교황님은 잠시 겨울에 북부 이탈리아 에 있는 카노사 성에 머물고 계셨는데요. 네. 그곳까지 달려와서. 어머. 맨발로 사흘이나 밖에 있으면서 무릎을 꿇고 빌게 됩니다 일입니까? 네. 이것을 교황님께서 마음이 약해져서 네. 파문을 거두고 황제권을 되돌려주셨는데요 오. 이게 세계사에서 어떤 분은 열심히 공부한 분은 음. 들어보셨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굴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음. 사건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제 하인리히 4세는 독일로 돌아가서 네. 황제권을 되찾았습니다. 오. 누가 제일 미웠을까요? 이게 시어머니가 한데 <laughs> 이게 누가 더 미운 것처럼. 그 옆에서 거두는 어, 시들들이더 더 미웠다고 네. 하는 것처럼.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황제로 돌아가자마자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laughs> 자신한테 반대의 어. 적대세력의 역할을 했던 제후들을다 처단했고요.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황이 계속해서 그레고리오스 7세가 남아있는 한 자신의 권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그쵸. 자신이 대립교황이라고 해서 클레멘스 3세라고 하는 대립교황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대군을 끌고 네. 이제는 황제권을 되찾았기 때문에 로마를 공격해서 그만 그레고리오스 7세를 내쫓아버리는 일을 ]까지 버리게 되었던 나중에는 것이었죠. 자기를 용서해 준그 사람을, 그 사람을 내쫓쫓으면서 교황과 황제 사이는 <laughs> 이제 네. 건널 수 없는 네. 정도로. 네.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아, 니 이렇게 이 중세의 이야기가 사랑과 전쟁보다 더 재밌을 완전, 줄은 몰랐어. 요그 <laughs> 어떤 드라마보다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어 너무 재밌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때 당시의이 상황이 좀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는 다시 또 토마스 아키나스 성인의 이야기로 한번 또 돌아가 볼게요. 부모님들, 저는 이렇게 부모님이 궁금해요. 예, 훌륭한 자식을 낳은 부모님들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 너무나 궁금, 궁금하실 텐데 네. 이 정도 되면 뭐 하버드 대학 보낸 정도가 아니라 <laughs> <그쵸>. 가톨릭 교의 <laughs> 최고의 스승을 길러낸 네. 분이기 음. 때문에요. 이 신앙심이 아주 깊으셨던 분들이었다라고 네. 얘기하고요. 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봤고 네. 학자들이 다 노력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정확한 탄생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 그래서 안타깝게 유아 영세의 기록이 아마도 가장 첫 번째 기록일 텐데 네.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시성 때부터 거꾸로 네. 49살을 거슬러 음. 올라와서 네. 1224년 겨울에서 1225년 초에 음. 이, 이 태어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에다 금수저였기 때문에 <laughs>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곱째긴 했지만 네. 아들로서 막내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아, 네, 자라 나가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로카세카 성을 한번 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아, 이게 로카세카 성인데요. 네. 지금은 안타깝게도 저 위에 네. 있는 성을 갔다가 올라가면서 바라보면서 돌길이 깔려져 있는, 아까 노선 쌤이 얘기했던 네.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남아 있는 것이 네. 없고 들풀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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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났기 <laughs>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모습이 있는데요. 아. 꼭대기에 올라가면 마치 네. 저렇게 열쇠 구멍처럼 오. 바라보이는 독특한 아마 문의 자리일 텐데, 네. 너희들 이 문으로 들어오면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멀리 음. 요새가 바라보이는 아름다운 성의 모습들이 있고요. 지금 한번 바라보이면 이 전망만 한번 보셔도 제가 말씀드렸던 네. 270도로 펼쳐져 있고, 평야 위에 우뚝 서서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산보다도 낮은 산인데도 네. 모든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곳을 외로운 순례자가 걸어가고 있고요. 네. 네. 이 노을 질 때는 더 아름다워지는데요. 아, 네. 그 밑에 보면 최초로 시성식 이후에 세워진 기념성당이 있습니다. 음. 저는 뒤져보이기 상상을 해보고, 네. 아, 이곳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하고 혼자 뇌피셜로 여러 가지 네. 생각을 했었는데, <laughs> 네. 뒤져보니까 이것은 시성식 후에 생겨진 성당이래서 아, 네. 세례와는 상관이 없지만 네. 아주 시골 성당에, 당시에 오. 지어진 성당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나폴리나 소렌토로 네. 여행 가신다면 꼭 이곳에 한번 들려보시기를 네. 저는 강추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이런 곳에서 자라나면서, 음. 하지만 토마스 아케나스를 사랑했던 부모님과의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왜요? 음. 다섯째 생활이 지났을 때, 네. 부모님은 자신들이 결정을 하고, 네. 가까이에 있는 몬테카시노 수도원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들을... 네, 음. 이것은 당시의 관습이었는데요. 네. 중세 유럽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수도원에 보내진 음. 귀족의 자제들을 대, 대충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자신의 자제들, 막내 아들들을 특히 보내면서 음. 오블라투스, 봉헌된 자, 번역하자면 음. 오블라투스, 받쳐진 자, 봉헌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네. 이 오블라투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식 수도자지 망생은 아니고요. 네. 수도원을 그냥 입회시킨 것은 아니었고 네. 나중에 얘가 거기서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 수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음. 부모님들의 마음으로 신신 깊은 부모들이 이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네. 왜 보냈을까요? 혹시 상상이 되세요? 왜 보냈을까요? 그렇게 귀여운 막내를 왜 보냈을까요? 어.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십자군 전쟁도 얘기했고, 네. 기사 얘기도 했는데, 네. 귀족이나 기사들은 종종 특히 끊임없이 정 100년 넘게 십자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군 전쟁 역사를 보면 가서 잔혹한 일들이 무진창 많이 일어납니다. 네. 유럽 안에서의 전쟁에서도 잔혹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잔혹한 일들에 저지른 것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아... 근데 기사 같은 기사들은 아무래도 기도해 줄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자신을 네. 위해서 전담으로 기도해 줄 막내 아들을 네. 아주 이른 나이에 보내는 것이 없었고요. 네. 또 다른 의미는 막내 아들을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네. 전쟁터에 나갔다가 만일에 전사하게 된다면 금방 성의 영주가 바뀌었을 때 그것을 네. 빼앗겼을 때 막내 아들이 제대로 교육받거나 그러한 금수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중에 그렇죠. 네.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었다 평생 동안의 교육비를 동반해서 네. 모든 교육비를 내면서 수도원 학교로 보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었기 때문에 음. 어~ 아버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버지도 몬테카시아라는 수도원에 네. 토마스 아퀴나스를 다섯 살이 지난 다음에 보내게 되었던 것이었죠. 봉헌된 자, 오블라투스. 라고 하셨죠. 네. 이런 관습 굉장히 낯설면서도 지금의 관점으로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요. 노 교수님은 뭐 어떠셨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막내아들 이렇게 나 대신 기도 좀 해라 하고 <웃음> <웃음>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네. 너무 어려운 일이겠지만 <laughs> 네.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 부모님의 친척이 몬테카지노의 수도 원장이었다 그래요. 아, 네. 아, 그래서 음. 안심하고 네, 또 보낼게요. <laughs> 네 그리고 그곳에서 만약에 수도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수도 원장이 된다면 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또 존경을 받을 수도 네. 있으니까 본인 부모님으로서 충분히 그런 음. 바람을 가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사랑의 한 방식일 그렇죠? 수도 있었겠다라는 <laughs> 네.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면 이때 이 중세 시대의 귀족들의 자제들은 다들 이렇게 수도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게좀 일반적이었나요? 네 사실은. 당시 중세 학교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가 있었는데요. 네, 음. 그 학교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스콜라라고 스쿨라? 하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네. 거기에다 스콜라라는 단어에서 A를 띄고 음. O자를 사이에다 지면 스쿨? 스쿨 무슨 뜻일까요? 아, 스쿨. 스쿨. 네, 바로 네. 이 중세 학교를 네. 영어의 단어도 거, 거기서부터 나왔는데요. 아, 네. 이 스콜라라고 하는 것에는몇 가지 종류의 스쿨이 있었습니다. 음. 가령 카울데즈 같은 구강이 세운 궁정학교가 있었고요. 우리 명동 대성당 같은 주교자 성당이 있는 주교자 성당 학교가 또한 있었습니다. 이 주교자 성당 학교는 주로, 어, 파리라든지 여러 퀼른이라든지 하는 대도시에 주로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장인들과 상인들의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한 개인학교 이것은 대치동의 학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laughs> 네. 그러한 네. 어, 개인학교들이 네. 많이 있었는데 네. 이러한 중세의 스콜라 중에서 역사상으로 가장 오래되고 중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수도원학교였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왕들과 귀족들은 학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요? 실용적인 오. 전투 기술이라든지 네. 뭐에티켓 정도만 가르쳐주는 정도였는데. 학문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탐구하는 것은 네. 그래서 누가 맡게 되었다? 교회와 아. 수도원이 다 맡게 되었던 것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도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음. 서구가 그렇게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와 이러한 문화들이 점차 문화적인 침체기에 빠져들었을 때 중세 전체를 유지하면서 유일하게 읽기와 쓰기 음. 학문 탐구를 담당했던 것이 바로 수도원이었고 수도원 학교였던 것이었죠. 네. 또한 수많은 책들을 필사해서 보존할 수 있었던 것들도 네. 수도원 학교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곳에 가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받았던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나요? 네. 엘리트 교육? 네 사실은 굉장한 엘리트 교육이었죠. 오.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문맹률이 90%가 넘었기 아, 때문에 네. 아주 귀족 자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직자 정도만 음. 읽고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네. 자체가 엘리트 교육이었지만 음. 그러나 소신학교처럼 신학만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신학 같은 것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아주 읽기와 쓰기와 네. 기초 교양과 관련된 학문이 있었는데요. 음. 그것을 삼학과와 사학과. 사학과를 네. 합치게 되면 숫자 뭐가 나오죠? 응. 7. 7. 네. 7이라고 하는, 그래서 7개의 자유학의 자유로운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이라고 오. 하는 것을 네. 수도원 학교에서는 주로 가르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7 자유학의 약간 개념이 어려운데요. 교수님,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음. 네, 네, 설명을 드리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넘어가려고 네.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시작해주셨는데, 최자유학예 네. 라는 표현도 어렵지만 라틴어로 septem artes l i b e r a l e s 라해서 영어가 나온 art라는 단어인 네. a r 스 s 라고 하는 것은 학문도 되고 예술도 되고 기술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학문과 예술을 합쳐서 학예라고 음. 전문가들은 쓰고 있는데 좀 어려운 네. 단어죠. 음. 이 아까 삼학과와 사학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이 삼학과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언어와 관련된 것입니다. 네. 언어와 관련된 것인데 사, 삼학과 중에 전통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수사학이었어요. 수사학. 수사학. 그래서 아우구스누스가 수사학자로서 학 유명했다라고 그랬었는데 네. 이것은 수사학이란 건웅변술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재판에서 아.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네. 중세 때는 이 수사학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음. 또 다른 의미에서 사학과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데, 네. 어, 우리 진행자님 수학 좋아하셨나요? 가장 못하는 게 수학이었습니다 아... 네 예외적으로 우리 노 선생님처럼 뭐 수학 잘하는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 사실은 아주 고등교육 중에 하나는 산술학과 기하학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산술학의 응용학으로서의 학문이 음악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이올린이나 뭐 우리 임윤찬처럼 피아노를 네, 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이론학이었습니다 산술학적인 부분. 그리고 그리고 기하학과 관련된 응용 학문은 천문학이었는데요 음. 벌써 음. 여러분들 들으시면 골치가 지끈지끈 지끈 아프신 <laughs> 분들이 계실텐데 네. 이 사학과도 네. 이 수원학교에서 철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교인데. 이런 대단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학과 논리학이었습니다. 이게 문법학은 왜 중요했냐하면 당시에 모든 중요한 책들과 기도문,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 때였는데 네. 라틴어로 돼 있었는데. 문법학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영어 배우는 것처럼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 논리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수사학과 문법학과 논리학, 이세 가지를 합쳐서 삼학과라고 부르는데, 이 오히려 수사학은 좀 쇠퇴했고, 문법학과 논리학을 주로 가르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 합쳐서 변증론이라는 이름도 나왔는데요. 네. 이 변증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했냐 하면 수도원 학교에서 가장 그다음에 수도, 수도사가 되면 뭐, 무슨 책을 주로 공부했을까요 수도사가 뭐, 종, 종교적인, 종교적인 책들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책은 네, 바로 서, 성경? 그렇죠. 네. 성경을 탐구하려면 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문법학과 논리학이 필요했기 아. 때문에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으로서 그것이 들어갔고 네. 토마스 아퀴나스도 가장 열심히 공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문법학과 논리학. 혹시 토마스의 어린 시절을 볼수 있는 기록은 없나요? 어, 예를 들어서 오늘날 네. 학교의 생활 기록부 같은 거요. 정말 음.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어, 저도 궁금합니다. 상자표 어. 같은 거좀 보고 싶은데. 네. <laughs> 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정확하게 그것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네. 나중에 좀더 말씀드리겠지만, 몬테카시노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무려 네 차례나 완전히 파괴되었다 <laughs> 다시 재건된 곳이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생활기록부라 같은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요. 아, 네. 워낙 중요한 책들이 많았기 음. 때문에 위기 때마다 중요한 서적들은 피난시켰지만 네. 그러한 생활기록부 같은 기록까지는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음. 하지만 당시 시대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네. 증언했던 모습들을 따르게 되면 음. 토마스 아 키나스 성인은 보통 6, 7세 해야지만 수도원 학교로 보내지는데 음. 이미 다섯 살때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몸집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어. 그래서 아마 같은 또래의 노래들이 와가지고 네. 막 놀다가 네. 토마스한테 야 토마스 우리 어. 놀자. 그러면 아마 토마스가 이랬던 것 같아요. 어. 아니요, 너는 책 읽는 게더 재밌어. <laughs> 어. 이러면서 <laughs> 네. 그늘에 앉아서 책 읽고 이랬던 것 같아서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워낙 덩치도 그때 내가 네.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고 <laughs> 근데 토마스 아 키나스가 먹는 음. 것은 좋아했던 모양이네요. 아, 어. 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운동 조금 하고 <laughs> 네. 어렸을 때부터 먹기 시작하면 <laughs> 아. 우리 어머님들이 걱정하는 점점... 소화 비만의 <laughs> 네. <laughs> 모습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그건 <laughs> 네. 그것이고 독서와 사석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 증언으로 남아있고요. 아. 시성 때 남겨진 대표적인 정기 작가가 있는데요. 네. 베르나르 구이라고 하는 분이 네. 몬테카시노 수도원 시절에 대해서 토마스의 태도에 대해서 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네. 노 교수님, 혹시 한번 그 기록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음, 네. 그는 조숙하고 침착한 어린이로서 다른 아이들의 이러저러한 천박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이미 내적인 명상에 빠지곤 했으며 과묵했다. 그는 행동에 늘 조심했으며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기도에 전념했다. 음. 런데 친구들이 좀 놀자고 해도 안 놀고 <laughs> 좀책 보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사실은 굉장한 모범생이었고요. 네. 어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 <laughs> 사... 대학자로 자라날 싹이 네. 어렸을 때부터 보였고요. 음. 워낙 말수도 적고, 젠중하게 책을 하면 몰두하는 네. 그러한 형태의 어린 시절을 보낸 토마스 아키나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성인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몬테카시노 수도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교수님? 네. 이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한번, 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토마스 아키나스가 어린 시절을 보낸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그 유명한 베네딕토 성인이 직접 설립한 수도원입니다. 본래 아폴로 신전이 있던 곳을 정화해서 최초의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세웠다라고 하고요. 로카세카에서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약 19km 떨어져 있고요. 베네딕토 수도에는 서방 교회를 대표하는 수도회로 성장했기 때문에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바가 아주 큽니다. 사실은 9세기 카를 대제의 문예 부흥 이후에 네. 중요한 서작들이 다시 필사되면서 도서관이 발달할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베네딕토의 몬테카시노 수도원 학교였습니다. 오. 이렇게 훌륭한 학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육을 네. 받았습니다. 오.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깊었던 그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이곳도 또 다녀오셨겠죠? 네, 사실은 옛날부터 <laughs> 가고 싶었는데 <laughs> 네. 처음으로 이번에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방문해서 아주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거의 축구장 크기에 엄청나게 <laughs> 근,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수도원이기도 했고요. 네. 그 규모가 엄청나고. 그렇네요. 전성기 때는 한때 음. 300명이 넘는 음. 수도사가 지내던 곳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듣고 나서 너무나 놀랐는데. 그래요? 이제는 베네딕토 수도의 10분의 수사님만이 아. 이곳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다 고령이셔서 네. 제가 정말 전문가들과 직접 얘기를 나누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기회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전체의 엄청난 유적의 관리를 이탈리아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맡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함께 또 동행을 하신 네. 노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laughs> 어떤 곳이 가장 좀 인상이 남으셨어요? 저는 역시 베네딕토 성인과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상이 있는 그 정원이 가장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아, 여동생이신 거죠? 네, 네 쌍둥이 여동생이세요. 네. 어, 베네딕토 성인 동상 밑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네. 라틴어 글귀가 써 있고요. 네.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상 밑에는. 오라 나의 피둘기여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을 네.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음. 그리고 그 뒤에 후원자들의 정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후원자들의 정원에는 다양한 왕들과 음. 제후들의 동상이 있는데 그맨 가운데 정문에 베네딕토 성인의 두 부모님의 음. 모습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제 마음을 가장 어 울렸던 부분은 이 성당 제대 뒤에 있는 두 분의 그러니까 두분 성인의 아, 유해와 아. 성화의 모습입니다. 네. 아, 이, 이곳에 제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폭탄이 떨어졌다고 래요근데그 네. 주변에 다 불발탄이 돼서 어? 그래도 그 유해와 네. 성화가 네.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네. 아 그게 왠지 음. 제 마음에 가장 감명 깊게 네. 남게 되었습니다. 어, 뭔가 다 불발탄이었다고 하니까 이게 네. 기적 같은 네. 일이다. <laughs> 뭔가 뭐, 특별하죠? 네.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음. 박 교수님께서 어떤 장소가 또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사실은 저는 베크도 성인이나 네. 베닉도 회원들한테 죄송하지만 <laughs> 토마스 아키나스의 발자취를 느껴보고 싶은 것이 이번 방문의 최고의 그렇죠. 목적이었기 네. 때문에요. 일반 방문자한테는 공개되지 않고 음. 가이드와 함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음. 그 엄청난 성당의 밑으로 가이드와 함께 그 철문을 열고 들어가게 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계단을 음. 따라서 내려가니까 지금은 성당이 아니라 11세기부터 활동했던 수도원의 경당이 밑에 나타났습니다. 음. 다른 부분은 많이 파괴되었지만 바닥에 기학적인 문양을 지닌 모자이크는 11세기부터 존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당의 제대는 1세기 때 로마 아. 석관을 이용해서 제대를 만들어 놓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 앞에서 저는 어리지만 너무나 진지했던 토마스 아키나스가 <laughs> 열심히 기도를 했을 네. 것 같았어요. 네. 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했을 토마스를 생각하니까 절로 경건한 마음이 들었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 경당의 바닥을 여러 차례나 돌아다니면서, 네. 아, 이곳을 어린 토마스가 밟고 다녔겠구나 네. 하는 마음으로 그 경당을 걷기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토마스 아키나스가 학업을 지속하다가 네. 전쟁 때문에 쫓겨나서 이 수도원 학교를 쫓겨나게 되는데요. 어. 뭐 떠났어야 되는데, 네. 더더간다나 그다음부터도 그러한 비극이 끝나지 않고 네 차례나 파괴되면서 네. 철저히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이렇게 다시 복구가 되어서 네. 그것을 복구한 군인들이 음. 참여해서 경당 밑에다가 자신들이 이것을 전쟁을 통해 파괴했지만 네. 다시 평화를 기리면서 복구했다라는 모습이, 모습이 네. 저한테 작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 수도원에서 계속 뭐 청소년기 내내 쭉 공부를 했던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네, 제가 잠깐 스포일러로 쫓겨났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마도 이러한 수도원 학교에서 잔잔하게 공부하고 있었던 토마스는 15살이 되었을 때 9년이나 10년 정도 그곳에 했을때 1239년에 황제의 군대들이 몬테카시노 수도원으로 들이닥치게 됩니다. 병력을 주둔시켰고요. 네.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황제와 교황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는데 네. 그만 39년에 두 번째로 네. 프리드리히 2세를 갖다가 교황이 파문하게 되자 이제는 네. 못 참고 쫓아 들어와서 수도원 학교까지 점령하고 아. 이곳에서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미 프리드리히 2세는 제5차 십자군 원정 때 음. 약속만 하고 참전하지 않았다가 음. 파문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네. 이 교황이랑 대립했다는 프리드리히 2세 어떤 사람인 건가요?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도 않고 어. <laughs> 전쟁에. 네. 이 프리드리히 2세는 약. 조금은 세속적인 생각을 많은 가지고 있었던 어, 황제였었고요. 네. 독일 신성로마 황제면서도 음. 독일에 살지 않고 음. 시칠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시칠리아? 그래서 시칠리아에서 음. 자라났기 때문에 이슬람의 문화와 언어에도 능통했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제유차 십자군에 어쩔 수 없이 갔을 때는 네. 전쟁을 하지 않고. 이집트의 술탄과 협상을 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네. 얻어낸 협상의 대가이기도 했고요. 네. 아랍어도 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난 척쟁이었던 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럼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었나요? 내가 이렇게 네. 똑똑한데 교황한테 왜 말을 들어야 돼? 하는 <laughs> 네.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네. 있었고요. 오. 하지만 초반에는 교황이 파문했을 때 긴장했었지만 음. 나중에 뒤로 갈수록 점점 교황까지 무시하면서 교황과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 프레드리 히이세는 제6차 십자간 전쟁을 통해서 모든 성지 순례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네. 교황으로부터 파문에 대한 면제를 받았지만 오. 계속해서 잘난 척하고 끼어들고 <laughs> 교황령을 군사로 위협했기 때문에 네. 39년에 결국 또한번에 그러한 파문을 받게 되었고요. 네. 이제는 파문이 내려지자 더 이상 참지 않고 음. 교황령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음.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어, 회복됐던 것입니다. 딱 정확하게 10년 동안만 네. 서로 관계가 좋았었는데, 네. 다행히 그 시기에 토마스 아키나스는 네. 마지막으로 몬테카시노 수도원에서 평화스러운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이었죠. 네. 근데 이 황제는 왜 이렇게 그 교황과의 약속도 안 지키고, 말도 안 듣고, 왜, 왜 그런 거예요? 정말 자기가 뭔가 너무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서? 네, 네, 사실은 세속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믿지 않았어요. 아. 제2차 십자군 전쟁에 나갔을 때도 이것은 영토 때문에 간 것이지, 음. 이 앞선, 어, 앞선 왕들처럼 예루살렘 성지 회복이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네.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만일에 어, 프리드리 히세 세속적인 황제가 몬테카스노 수도원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음. 아마도 토마스 아키나스는 그곳에서 계속 자라나면서 음. 베네딕도회의 수도자 네. 또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수도원장이 수도원이다. 되었을지도 어. 모를 예입니다. 아 그렇네요. 아키나스 성인이 베네딕도 수도회의 성인이 아닌 이유가 또 있었던 거네요. 역사적으로. 그런 곡절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세웠던 계획이 얼그러지고 네. 그리고 황제 군대로 인해서 어~ 그 학교에서 정들었던 학우들 그리고 네. 선생님과 헤어진 것이 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의 이 지혜로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 난관을 잘 극복하셨겠죠? 네. <laughs> 그러니까 어땠나요? 유명한 분이 네. 되셨겠지 <laughs> 네. <laughs>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을 모시고 아주 유익한 또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중세로 떠나는 여행을 가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막연하고 뿌했던 것들이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개운해지고 명료해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또 어떻게 보내셨을지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삶의 이야기, 삶의 여정들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번에 또 제가 소개 <laughs>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의 화면과 영상도 너무나 아름답게 또잘 봤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렇게 눈과 입이 되어서 교수님들 아시죠? 제가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네. <laughs>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까봐. 네. 다음에도 질문을 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